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GN의 매거진 네이처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광림교회에서 제36회 행정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158명의 총대들이 등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총회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감독회장 및 감독 당선자들이 참석해서 소감을 전했고 다양한 헌의안들이 처리됐습니다. CGN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30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제36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희망, 도약, 동맹, 새로운 감리교회, 하나된 감리교회를 주제로 서울 광림교회에서 열렸으며 지난해 총회에서 발표한 탄소중립선언문에 따라 환경총회로 진행됐습니다. 개회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철 감독 회장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부흥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감리교회는 이 말씀대로 전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다한다면 반드시 다시 부흥의 시대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총회 전날 김정석 감독 회장을 비롯한 11개 연회 감독 당선자들이 참석해 취임 인사를 전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를 비롯한 주요 교단 지도자들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는 형제교단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손을 잡았듯이 함께 손을 잡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일에 우리 통합교단은 감리교단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총회는 31일에 감독회장 및 감독 이치임식을 열고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를 30대 감독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인 김정석 감독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복음의 능력 앞에 새로운 감리교회를 일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음 들고 동서남북으로 뜨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임을 증거하며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 감리교회가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의 귀한 역사, 의슬레의 귀한 후손의 삶을 이어가는 이번 36회 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부족한 사람과 우리 연회 감독이 힘쓰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감독회장 임기를 마치고 이임사를 전한 전임 감독회장 이철 목사는 모든 감리교회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임기를 잘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저보다 잘생긴 김정석 감독 회장이 선출돼서 더 감사드리고 저보다 더 열심히 또 파워있게 일을 잘 해나가서 난제들을 해결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한편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는 이번 행정총회 회무를 통해 퀴어 신학에 대한 이단 규정 결의를 통과시켰으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연회별 기후위기위원회 설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히 교단 내에서 찬반 논쟁이 지속됐던 NCCK 탈퇴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동성애에 반대하는 인사 파송을 통한 NCCK 내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결의했습니다. CGN 뉴스 김지윤입니다. 명성교회가 2024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직 감사를 주제로 열린 2024 추수감사절은 예년과 같이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로 소고기 국밥을 나누면서 한 해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CGN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국밥을 받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옹기종기 모여서 맛있게 먹습니다. 이제는 제법 쌀쌀해진 날씨지만 여전히 몇만 명씩 줄을 서서 먹는 명성이 자자한 그 국밥. 바로 2024 명성교회 추수감사절의 모습입니다. 명성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이 큰 행사고요. 항상 이게 동네 잔치고. 저희 명성교회 국밥 맛있고요. 올해는 맑은 거와 매운 거 두 개가 있어서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해오도 잘 먹었지? 예년과 같이 추수감사절을 맞은 명성교회는
올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변 이웃들과 국밥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인들은 물론이고 주변 이웃들, 그리고 교회를 처음 나온 새가족들까지 모두가 따뜻한 국밥을 나누며 감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축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감사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세계 만방에 이런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런 거를 다 홍보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헛되다고 느껴졌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촘촘히 빈틈없이 가득 채워주셨던 게 저의 올해 가장 큰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2024년 명성교회 추수감사절 주제는 오직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하나 담임 목사는 감사가 쉬워 보여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감사이며 감사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담아놓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는 너무 쉬워 보여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너무 쉬우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에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감사 안에 능력을 하나님은 담으셨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 앞마당에서 사물놀이 공연을 비롯해 감사 네컷 포토존, 떡매치기와 제기차기, 어린이 먹거리 장터 등이 운영되었고 오직 감사 사행시 짓기, 교회학교 감사 그림 전시전 등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국밥은 약 5만여 명의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이 함께 나누었고 특히 2만 5천여 명의 봉사자들이 자원하여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봉사자들은 헌물로 섬김은 물론 감사 예배와 공연 준비, 국밥 제조부터 청소, 설거지, 안내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섬김으로 함께하며 감사절 나눔 행사가 더욱 뜻깊게 진행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국밥을 준비하고 무웃 썰고 이러는데 총 한 2만 명 정도가 넘게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맞이한 풍성한 감사의 계절. 창립 초기부터 이웃들과 감사를 나눠온 명성교회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쁨의 오직 감사를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도림교회가 지난달 26일 2024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도림교회 앞마당과 비전센터에서 열리는 바자회는 손해보는 바자회로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받고 있고 올해도 행사 시작 전부터 길게 줄을 설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바자회 판매 물품으로는 반값 김치를 비롯해서 가평잣, 강경젓갈 등 지역 특산물과 의류,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됐고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는 올해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바자회를 열게 돼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를 오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회는 이번 국가조찬기도회가 공의, 회복, 부흥을 주제로 개최되며 국내외 주요 지도자들과 국회의원, 교계 지도자 등 총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장 이봉관 장로는 이번 기도회가 대한민국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장이 돼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도자들의 연합과 헌신이 이어져서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이윤삼 신임총무가 지난달 28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훈삼 총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회 본질 회복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논의하는 장을 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신임 총무는 교단 내부적으로는 청년 복음화와 지역연합회 재건에 힘쓰고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노년 선교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에 가장 바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은 세대를 불문하고 너도 나도 모시고 싶어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유쾌하셔서 네. 그야말로 웃다가 복음을 접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까? 그거야 뭐 어떻게 들으신 분들이 판단하는 거고 저야 뭐 그냥 매번 등에 땀 흘리면서 네.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시잖아요. 네.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흔하게 목사님들한테 볼 수 없는 네. 캐릭터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이 심어하시는 교회, 더 푸른 교회입니다. 여기 언제 네. 개척하신 건가요? 2019년 12월 29일, 그러니까 올 연말 되면 딱 만 5년 됩니다. 네. 네. 코로나 거의 시작 전이었네요. 3주 뒤에 코로나 딱 시작됐었죠. 네. 네.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아이고, 왜요? 어렵죠. 교회는 쉬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이 더 푸른 교회 이전에 청소년 교회를 목회하신 것으로 아는데 네.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게 된 계기 어떤 겁니까? 사실은 뭐 제가 무슨 큰 뜻을 가지고 이렇게 난 청소년 사역해야지 그런 게 그런 생각은 거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이 청소년 사역이었고 보통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진도를 안 빼시더라고 하나님께서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경기도에 올라오게 되면서 또 하여튼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기회 주셔가지고 정말 답 없는 청소년 교회라고 하는 걸 섬기게 되고 그 부목사 과정이 저한테는 한 16년이었는데요. 네. 그게 저한테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혹시 시대 변화에 따른 다음 세대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지금의 모습들 어떤 점들이 좀 다릅니까? 얘들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건 구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아니 그렇죠. 네. 우린 하루도 새로운 늘 그랬던 나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늘 새로운 나를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항상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기도 하고 당연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청소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네네. 목회자가 될 것을 결단하셨다라고 들었는데 네네.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거 뭐 간증의 사도 많이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집안에 우리 형들이나 누나들이 워낙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고 전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대적점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방황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저한테는 되게 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만드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자녀는 스펙으로 살지 않고 스토리로 산다. 이 한 문장이 주는 메시지가 참 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자꾸 이제 스펙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용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스펙은 전 하나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진 않아요. 네. 그 스펙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스펙에 놀랄 수도 있고 스펙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 새겨놓으신 그 수많은 스토리는 그럴 만한 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처럼요. 참 연약한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셔서 여전히 삶은 힘들고 벅차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 하늘의 기쁨 누리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펙이 아닌 스토리로 산다. 네, 이 문장의 의미를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사실 요즘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은데 청년 사역의 현주소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기본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뭐 오라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랬습니다. 이게 이건 우연이라서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방식이었지만
교회가 많은 예배를 만들 개척하면 보통 이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차라도 하고. 근데 코로나가 생기니까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교회들도 다시 그게 회복되는데 꽤 시간이 걸렸고, 우리도 몇 번 시도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좀 놔뒀었는데 청년부 담당하시는 우리 이강호 목사님이, 목사님 청년들이 금요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지. 청년들이 주체가 되니까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교회죠. 하드웨어가 교회에서 딱 장악을 하고 있고 학생들을 아니면 청년들을 아이들을 이게 아니라 네. 청년들이 구성한 기도회에 어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청년들이 역동적으로 하기도 하고 좀 독특합니다. 금요기도회가 시즌별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요즘 뭐 그 예능 프로처럼 시즌별로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한 3, 4주 또 쉬고 다시 이렇게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추고, 그렇지만 이제 애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 틀 안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좀 허락하는 것이 좀 한국교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청년이 주체가 되는 것,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 희망, 다음 세대에 있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그리고 어떤 인식이 필요할지 이 부분을 끝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쉽게 평가하고 너무 쉽게 잣대를 갖다 대는 일들을, 왜냐하면 우리도 어른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야, 어른들 눈에 보게 되는. 너 가겠냐? 아니, 똑같죠. 3000년 전에도 그랬다는데요. 파피루스에 발견된 거 보면 예.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썼다는데, 아니 똑같죠. 근데 그 안에 우리 친구들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있는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아이들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꼭 붙잡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 그 상황에 맞는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심과 기도가 먼저 있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시청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